자, 오늘 차량 체험앤 W 12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31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좀 멀리서 와주셨고요. 뭐 지역까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운전하셔서 여기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이 차량 오늘 장착한 것은 흡기에 탄 포인트 두 개,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1이 다섯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네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통 장착했습니다. 여기 60km 있으니까 이제 엑셀 한번 떼보세요. 그리고 속도 주는 걸 한번 보세요. 천천히 떨어진다고요, 전에보다. 여기 60km, 여기 지나서는 이제 없으니까 한번 쭉 가셔도 되고요. 네,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느끼시면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요. 변속 충격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 되게 부드럽게 완화돼요. 신호등이 들렸을 때, 네, 네네. 지금 이 차가 약간 1단에서 2단 걸 때 이렇게 변속 충격이 살짝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호 걸릴 때 충분히 있어요. 디젤 대표가 장착 전에 타봤을 때 아무 말 없었던 거 보면 생각보다 참 괜찮았던 거예요. 예,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보통 차보다 더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엔진에 좀 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네,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져요. 근데 이게 더 좋아져요, 타시면서. 진동이 네.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엔진 진동이 네. 많이 소음이 좋아진 것 같다. 네. 이거 엑셀을 떼어도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 보고 미리 떼는 연습 많이 하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직진하면 네, 계속 직진하면 되죠. 언덕도 한번 쉬고 가볼 거예요. 그리고 서 있을 때 네. 지금 드라이버에 있는 거잖아요. 네. N으로 나와 예, N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원래 N으로 났을 때가 진동소음이 가장 적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가보세요. 별 차이 많이 못 느끼죠. 원래 네. 만약에 N에서는 조용했는데 뒤에 갔을 때 떨던 차들이 네. 우리 걸 달고 나면 뒤에 갔을 때도 별 차이 없게끔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좀 많이 또 놀래고 그래요. 차 상태가 안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출발한 때는 네네. 변속 충격. 네네.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원래 기아 변속도 툭, 나 기아 바뀌어 툭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냥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끔 스무스하게 바뀌어버려요. 저 RPM에서 바뀌고,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 공기 흐름 때문에 네, 다 변해요. 그게 이제 ECU가 이제 인식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타면서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멀리 내려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실 때 한번 차 없을 때는 밟아주기도 하고 타보신 다음에 시내 들어가서 또 운전 이렇게 하듯이 운전해보면 와, 그 위에서 테스트한 것보다도 그 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또 더 부드러워졌는데 이걸 분명히 느끼실 거니까 그런 느끼신 점 있으면 가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좋아진다는 아니더라도 전에보단 좋아지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네. 타보시면 그거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언덕 올라갈 때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되면 진동소음이 더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다 올라가. RPM 1800 쓰면서도 오르막인데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RPM이 떨어져요, 우리 거 하게 되면.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이럴 때 가까워질 것 같으면 엑셀 떼야 돼요, 사장님.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돼요. 평지지만 오르막이라도 계속 밀고 간단 말이에요. 아마 저 차들은 계속 지그시 밟고 있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뛰고, 신호 멀리 빨간불이면 또 엑셀부터 뛰고, 이런 것만 습관 가지십니다. 여기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네. 여기 시작되는 데서 엑셀 떼보세요.
여기 계속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많이 놀래요. 그러니까 청년산시에 내가 운전할 때 이 정도 오르막이면 아 이쯤에서 뛰게 되면 저 앞에 가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이제 쓸 거야 라는 게 더 길어지니까 더 멀리서 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연비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전전에도 차가 그냥 쭉 가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살짝 놀랬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평소 운전 습관대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꾸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무조건 멀리 미리 떼시는 거. 멀리 보고 여기 차 출발하면 한 내려 여기 내리막이 약간 뭐 경사가 심한 데가 아니거든요. 네. 한 60km 맞춰놓고 엑셀 떼보세요. 그러면 이제 70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장착 안 하면은 엑셀레이터 떼어도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는 쭉 줄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든 고속도로든 약간 내리막만 만나면 어느 정도 속도 맞춰놓고 그냥 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속 주행이 속도가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른 거는 60, 70 이때고 80 이상일 때는 계속 유지하든가 100일 때는 천천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속 주행이 늘어나거든요. 한 60만 맞춰놓고 떼보세요. 지금 떼보세요. 다 뗐죠 100%? 네, 떼었습니다. 지금 아까 60 약간 못해서 뗐거든요. 네. 이렇게요. 계속 가시면 돼요. 약 600m 15위반에 시속 65 조금 올라가고 차체가 안만 해도 무거우면 또 항속 중이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한 65까지 끌고 올라갔네요. 그죠? 네. 심한 내리막 아닌데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유턴 한번 하면 돼요. 네. 네, 여기서 유턴. 브레이크를 잡으셨다가 한번 탁 나보세요. 툭 튀어나봐요. 그러니까 또 한번 놀랄 수 있는 게 뭐냐면 차 맡기는 정체 구간에서 평지다 이런 데다 그러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을 일이 없을 정도예요. 그냥 뛰면 계속 갑니다. 브레이크만 뛰면 계속 가요. 그런 것도 아마 놀라실 일이 생길 거고 아마 타시면서 그런 재밌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느껴보신 다음에 전화 주셔도 되고 아마 장거리이기 때문에 내려가신 다음에도 변화되는 걸 느끼시고 아마 전화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반 타봤는데 어때요? 사장님이 솔직하게 느끼는 게 변화된 걸 느끼는 게 있다면 네, 우선은 RPM이 높지 않은데 네네. 그 엔진이 고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RPM이 높지도 네.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저 RPM에서 그게 힘을 다 쓴다는 소리고 네. 엔진이 막 무리 가는 느낌도 안 들고 네. 그렇게 바뀌는 거죠. 부드럽게 바뀌고 엔진이 떨림이 확실히 적어요. 적죠. 네.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요 정도를 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단일 품목으로만 했을 땐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체감이 그런 게 좀 있어요. 1턴에서는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사장님 평소보다는 약간 좀 밟는다 생각하고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쭉 밟고 한번 가보세요. 제로백이라고 하죠. 힘쓰는 게 틀려지는 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가속되는 게 잠깐 밟았는데 90, 100이지 않느냐? 엑셀 잘 뛰셨어요. 그리고 그냥 쭉 가셔도 돼요. 이 정도 오르막인데도 엑셀 떼어도 계속 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더 미리 뗐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 운전 습관 꼭 가지세요. 네. 그러니까 장착하고 타보면 아는데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매번 말씀드리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고스트 시리즈 첨가제니까 그건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고스트 시리즈 빼놓고는 나머지는 내가 장착하고 타봤는데 50일 동안 타봤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저희 100% 환불해드려요. 그걸 그냥 슬로건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못하시면 그분은 못하실 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 삼성이 됐든 뭐 대기업에서 50일 동안 쓴 제품을 반품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환불이 많으면 저희가 사업을 계속 영위를 못 하겠죠. 유지를 못 하겠죠. 스타트가 빨라지죠. 예. 네, 아마 초반 스타트가 체험한 W 같은 경우가 초반 스타트 때 그 굼뜸 현상을 많이 다 호소하세요. 원래 이렇게 나온 차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니까 아우 난 이거 하나면 됐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사장님이 가득 주유하는 그런 거를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가득 주유를 어느 정도 주유를 하게 되면 가능 주행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늘어나는 거 보고도 많이 놀랐어요. 아, 체험엔 좋은 차예요. 잘 만든 차예요. 하여튼 뭐 좀 영상이 기니까 사장님 네. 뭐 도착하셔서 네. 뭐 차 변한 거라든가 뭐 또 이런 거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